스코프 해석을 하는 대수적인 방법 중에 운동기하 계수라는 것을 영어로는 키네마틱 코이피션트, 이걸 운동기하 계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운동기하 계수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예제를 우리가 많이 쓰는 사절기구 그리고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뭐 사절기구가 있다 그랬을 때 요 각 링크의 길이를 갖다가 여기 지금 사절기구의 모양을 그 이전에 있는 그냥 그림을 갖다가 쓴 건데 1번 링크 길이를 R1, R2, R3, R4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루프를 그린다고 그랬죠. 루프, 이 방정식을 페루프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이 페루프 방정식의 X, Y 방향 성분 두 식을 쓴 게 여기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전에 위치 해석할 때 이렇게 식이 기술될 수 있다는 거는 배웠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갖다가 이 방정식을 미분하는데 여기서 R1이나 세타1은 그 베이스에 적어오기 때문에 이건 결정되어 있는 놈이죠. 이놈은 딱 컨스탄트한 값이죠. R1, 세타1은 이걸 갖다가 이 방정식 두 방정식을 세타2로 미분한다. 세타2로 세타2로 미분하는데 얘는 세타1이 컨스탄트고 R1은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한 값은 미분하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세 개항 첫 번째 식의 세 개항 두 번째 식의 세 개항이 세타2로 미분하면 예, 코사인 세타2는 세타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코사인 세타3는 세타2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3의 세타3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세타3의 이렇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세타3 프라임이라고 적었고 이놈을 갖다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3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계산이 이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본적인 계산을 갖다가 또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끼어 있을까 봐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세타2는 그냥 이렇게 되고 세타3는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세타4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 두 개를 모르면 세타3 프라임하고 세타4 프라임을 모른다. 세타3 프라임하고 세타4 프라임 모른다. 근데 식이 두 개지. 세타3 프라임과 세타4 프라임에 대해서 연립 선형 대수 방정식이니까 세타3 프라임과 세타4 프라임은 이거 대수 방정식 풀면 그냥 이렇게 금세 구할 수 있다. 이거. 자, 이거 구해서 이거를 운동기하 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속도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세 번째 링크의 각속도 네 번째 링크의 각속도를 구하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링크의 각속도는 주어지는 거죠. 오메가2는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간단한 거죠. 원래 오메가3라는 놈은 dθ3를 갖다가 dt로 미분한 건데 이놈을 dθ3를 dθ2로 미분하고 dθ2를 dt로 이렇게 체인룰을 이용하면 이게 지금 오메가2죠. 오메가2. 그리고 얘가 세타3 프라임이고 오메가2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체인으로 써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각속도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해보자. 예를 들면 2점의 속도를 구해보자. 이거죠. 2점. 2점은 뭐냐. 2점이 그 삼각형 밑에. 여기. 요점이 2점이죠. 여기. 여기 2점이죠. 여기 2점. 그러면 이거 더하기 요 길이의 코사인 이 각도, 이 각도가 이게 세타3죠. 세타3에서 요 각도만큼 뺀 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각도가 되는 거죠. 여기 수평, 요 각도가 파이예요. 요 각도가. 요 BC하고 BE하고 이런 요 각도가 파이예요. 그림에서. 여러분, 저게 안 나와 있어서 여기인데, 요게 파이예요. 이 그림을 최근에 내가 다시 출판사에서 받아서 이 그림을, 이거 그림을 좀 보완을 해서 강의 노트를 다시 한번 PDF로 다시 변환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전 그림들이 다 깨져서 안 깨진 그림으로 이런 그림 들어가는 페이지들만 다시 이거 그림을 다 바꿔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간 요게 파이예요. 요게 파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더하기 요거의 코사인 세타 3 빼기 파이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게 x만큼의 길이다 이거죠. 그게 여기 나온 거죠. r2 코사인 세타 2 x2가 플러스 r2b 코사인 세타 3 마이너스 파이. 그래서 여기서 파이는 b하고 bc가 이루는 각도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얘를 x2와 x, x2와 x, y2를 갖다가 세타 2로 미분한 놈이 x2' y2'이에요. x2' y2'. 그래서, 꼭 구하는 건 이거 뭐, 세타 2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2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세타 3니까 세타 3를 갖다 세타 2로 미분하면은, 일단 여기, 세타 3 프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타 3로 얘를 미분한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3 마이너스 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 구해지고 나면은 이게 운동기하 계수죠. x2와 y2의 그 운동기하 계수 세타 2에 대한 운동기하 계수인데 그러면은 이점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점의 속도는 x2의 다트와 y2의 다트 i방향 성분, j방향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x2의 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x2 프라임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x2의 다트는 dx2 dt니까 그걸 dx2 dseta 2로 하고 dseta 2 dt 체인으로 쓰면 얘가 오메가 2, 얘가 x2 프라임. 그죠? x2 프라임의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앞에 x2 프라임 오메가 2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 오메가 2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를 갖다가 이 운동기하 계수를 이용해서 요거는 뭐예요? 오메가 2는 입력 각속도죠. 입력 속도는 주어지는 거니까 아는 거고. 운동기하 계수로 곱해가지고 속도의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기하 계수가 뭐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속도를 구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여러분이 헷갈릴 만한 거는 기본 그 이 체인 룰을 쓴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 체인 룰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봐가지고 자꾸 헷갈리겠죠. 체인 룰을 잘 모르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인 룰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체인 룰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체인 룰 캘큘러스에서 나왔던 체인 룰을 그때 제대로 안 해놨으면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뭐 체인 룰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조금 신경 써서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안 배워. 1학년 때 안 배운 캘큘러스는 뭐, 여러분이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수학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 수학적인 배경을 좀 탄탄히 하면서 공학을 해야겠다.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냥 캘큘러스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라는 걸 배워야 되고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라는 고등 미적분학이죠. 그게 이제 수학과에서는 한 3, 4학년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학, 리니어 엘지브라
그 다음에 뭐 리얼 어널리시스, 펑셔널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 깊이 수학으로 들어가려면 캘큘러스 때 기본 지식이 흔들흔들하면은 그 다음 들어갈 때 이제 고생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수학으로 깊이 안 들어가려면은 캘큘러스 약간 흔들흔들해도 그냥 별 문제 없이 가요. 별 문제 없이 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공부를 좀 더 멀리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캘큘러스 이런 거 배웠을 때 그 기초인데 기초가 흔들거리면 멀리 못 갑니다. 절대. 뭐든지 다 그래요. 기초가 흔들리면은 멀리 못 가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히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학부 때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학 과목들, 기계공학 기초들이에요, 전부. 이게 흔들흔들하면 나중에 좀 더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 가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그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운동기하기 기술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여기서부터 A에서부터 R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1, 요거 R2, R3, R4 이렇게 이게 R4, R1, R2, R3, R4 그렇게 잡은 거죠. R1, R2, R3, R4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알파가 여기서부터 수평거리인데 여기까지 수평거리인데 그 수평거리의 속도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의 속도가 입력으로 주어졌다. 그랬을 때 2번 링크 커넥팅 로드와 요 커넥팅 로드와 요 크랭크의 각 속도를 구해라. 또 뭐 D점의 속도도 구해라. 이게 이제 속도 해석에서 주로 물어보는 게 각 속도나 속도 구하라는 거죠. 이걸 운동기하계수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루프 방정식을 x, y 방향으로 분리해서 써놓으면은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R1이나 코사인 세타 1 이거는 이거 안 변하죠. R1 수직거리 코사인 세타 1은 90도 이렇게 수평에서 90도 이렇게 컨스턴트 값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좀 미분할 수 있는 거죠. 뭘로 미분하느냐? 이번에는 입력 변수가 알파예요. 아까는 세타 2가 입력 변수였죠. 이번에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알파 입력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입력 변수.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얘를 미분하면은 여기서 지금 뭐는 컨스턴트냐면은 R2와 R3는 컨스턴트죠. 두 번째 링크와 세 번째 링크의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걔네들은 각도만 변하지 길이는 안 변한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 4가 컨스턴트고 세타 알파가 변하는 거죠. 여기는 세타 4가 컨스턴트고 지금 거기서 이게 R1이고 R2, R3, R3, R4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R1, R2, R3, R4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알파의 이 각도는 180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각도는 90도. 요거하고 요거만 변하는 거죠. 이게 세타 2고 이게 세타 3고 이것만 변하지 세타 4와 세타 1 이런 건 다 지금 일정하죠. R1도 일정하고 그래서 이걸 알파로 미분하면은 얘는 일정하니까 R2는 미분할 필요 없는 거고 콘스탄트니까 요 코사인 세타 2를 갖다가 알파로 미분해야 되죠. 알파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세타 2 프라임 이렇게 되죠. 똑같은 거죠.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 2를 R4라고 그러네. R4로 미분하면은 이거는 세타 2를 DR4로 미분하고 그다음에 D 세타 2로 D 코사인 세타 2를 이렇게 미분한 이런 꼴이죠. 그래서 이놈이 세타 2 프라임이고 얘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거를 이제 운동기하계수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여기 나온 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항, 요게. 네 번째 항, 요거, 요거.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알파를 갖다가 알파로 얘를 미분하면, 알파로 알파 미분하면 1 나오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4만 남은 거죠. 세타 4는 컨스탄트 한 값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이거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오락가락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나는 지금 큰일 났다. 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큰일 났느냐? 아, 내가 전공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난 전공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절대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원래 뭐 거기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전혀 큰일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돼요. 그런 건 안심해도 돼요. 뭐 거기에 목표가 없는데 뭐 망친다고 뭐 무슨 대수가 아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전공을 갖다 내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로서의 미래를 내가 꿈꾸고 있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기초적인 수학적인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마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왜 큰일 났다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큰일 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지하게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은 경로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냥 큰일 났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 아무 조처를 안 취하고 있으면은 그럼 진짜 큰일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조처를 취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처를 취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기도 미지수가 세타2 프라임하고 세타3 프라임 두 개죠. 선형 대수 연립방 정식. 그래서 세타2 프라임과 세타3 프라임을 요거 두 개 풀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 이제 오메가2와 오메가3는 이렇게 세타2 프라임에 알파 다트를 곱하면 된다. 왜? 여기, 이건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오메가 2라는 거는 d 세타 2의 d t인데 이걸 d 세타 2의 d 알파로 미분하고 d 알파를 d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알파 다트고 얘가 세타 2 프라임이죠. 세타 2 프라임 알파 다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전부 다 체인을 쓰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인을 그렇게 된 거. 이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속도 두 개를 갖다가 이 링크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 각속도를 갖다가 슬라이드의 속도의 함수의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운동 기하 계수 세타 2 프라임과 세타 4 프라임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D점의 속도. D점의 속도는 D점의 위치를 먼저 가지고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D점의 x방향 위치 이거죠. 이거 뭐 요거가 2번 링크의 길이 R2에다 코사인 세타 2에다가 그다음에 D에서 B까지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 3 마이너스 뮤. 요 뮤도 마찬가지로 그 삼각형 곡의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뮤. BC와 BD가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로 그 Y 방향 Y의 그 위치 좌표는 이렇게 또 보여주고. 이걸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미분하면 되는데 얘를 미분한 것은 얘를 갖다가 알파로 미분한 걸 갖다 체인으로 써가지고 하게 되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알파로 미분하면은 뭐가 돼요? 알파로 미분하면 얘 세타 2를 코사인 세타 2를 알파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2에다가 세타 2 프라임이 구해지죠.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3에다가 세타 3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기하에서 두 개가 구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XD 다트와 YD 다트는 요 프라임 XD 프라임과 YD 프라임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 크랭크 기구에서 크랭크를 입력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슬라이더를 입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크랭크를 입력으로 하면은 세타2를
입력 변수로 해서 그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오메가2 세타2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거꾸로 세타3와 R4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R4를 뭐 그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 예제, 조금 더 복잡한 예제. 여긴 지금 링크 수가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베이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 3번, 얘가 4번, 얘가 5번.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있어서, 다섯 개 있으면 자유도가 3, 4, 12. 3, 4, 12인데, 여기 하나, 핀 조인트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섯. 그런데 얘는 뭐예요? 더블 조인트죠. 이중 조인트. 이중 조인트. 예. 왜냐면 얘는 얘 4번하고 2번도 연결하고 있고 2번하고 베이스도 연결하고 있고 이중 조인트. 그래서 결국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핀 조인트 다섯 개. 이중 조인트가 두 개라고 치면 다섯 개. 그 다음에 여기서 구름 조인트 한 개. 그래서 구름 접촉 조인트는 또 그 J1 타입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얘가 후츠바 기준식에 따르면 자유도가 0인데 그런데 요 놈하고 요 놈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가 살아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후츠바 기준식에 따라 실제 자유도가 다른 이런 기구를 역설기구, 파라독셜 미커니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역설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찰차 2의 각속도가 입력으로 주어진다. 여기 지금 이게 동그란 이놈이 입력으로 도는 입력으로 주어지면은 나머지 링크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2번에 오메가 2가 주어졌을 때 오메가 3, 4, 5를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오메가 3, 4, 5를 구해라. 미지수가 3개죠. 미지수가 3개가 되려면은 적어도 식이 3개가 있어야 미지수가 풀리겠죠. 자, 그런데 여하간, 뭐 어떤 경우건, 우리 평면기구의 경우는 페루프 방정식이 벡터 방정식으로 루프 하나에 대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루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X방향, Y방향으로 하면 두 개 방정식밖에 안 나옵니다. 두 개 방정식. 자, 그래서 여기에 또 이 루프를 따라서 말이죠. 이거를 뺑 돌아서 여기서부터 이 삼각형을 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요거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더하는 게 20개예요. 뭐 그 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는 뭐 무슨 논리적으로 어려운 게 없지. 그냥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는 계속 그걸 뭐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왜 이렇게 얻어졌느냐가 아니니까 페루프 방정식 그린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X방향식, Y방향식입니다. 자, 이 두 개 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가 뭐라고 그랬죠? 입력 변수가 세타2라고 그랬어요. 2번 링크의 그 운동이 주어지는 그런 문제다. 운동이 입력으로 주어진다. 즉 2번 세타2가 입력 변수다. 세타2가 그래서 세타2로 얘를 갖다 미분하면은 근데 여기 세타1은 1번 링크의 각도니까 세타1은 1번 링크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베이스 링크는 세타1은 컨스탄트한 값이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이 마지막 텀은 미분하면 0 되는 거죠. 컨스탄트는 미분하면 0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세 개의 항이 세타2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요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이 두 식을 보니까 여기에 세타 4 프라임도 있고 세타 3 프라임도 있고 세타 5 프라임도 있고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데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왔어. 자, 그래서 식이 두 개만 가지고는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가 없죠. 이건 부정이 되는 거죠.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식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바로 구름 접촉 조건에서 구해야 된다. 구름 접촉 조건에서.
그 구름 접촉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마찰차가 닿고 있는 점에서 이 속도가 서로 같아진다 그랬죠. 구름 접촉 조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이 물체가 두 개가 닿고 있을 때 그 닿고 있는 점에서 요 물체에 속한 요 여기에 위치한 요거 닿고 있는 점 위치에 위치한 점과 요 물체에 속한 고기에 위치한 점이 두 개가 속도가 같을 때 우리가 구름 접촉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름 접촉을 전에 설명할 때. 자,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관찰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관찰해도 속도를 관찰할 때 내가 어디서 관찰하든지 걔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 요 점에서 속도를 갖다 어디서 관찰하느냐? 이 4번 링크에서 관찰해요. 4번 링크에서. 4번 링크에서 관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번 링크의 각속도는 평면기구니까 간단하게 3번 링크가 돌아가는 각속도에서 4번 링크가 돌아가는 각속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간 각도, 각변이는 3번 링크의 각변이는 델타 t의 시간 동안에 3번 링크가 돌아간 각변이를 갖다 4번 링크에서 관찰하면 3번 링크가 돌아간 각도를 갖다가 각도에서 4번 링크가 돌아간 각도를 빼주면 되죠. 4번 링크에서 관찰을 하면 자기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관찰하면 마찬가지로 2번 링크의 각변이도 2번 링크가 돌아간 각도에서 4번 링크가 돌아간 각도를 빼주면 되죠. 그걸 써준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식인데 거기다가 그 각변이에다가 이 반경, 3번 요 디스크의 요 반경을 곱하면 여기에 점, 4번 링크에서 관찰한 3번에 속한 요 점의 속도, 접촉점의 속도. 그다음에 2번 링크에 속한 요 접촉점의 속도도 4번 링크에서 관찰한 속도는 요 반경, 요 반경을 갖다가 그 4번 링크, 2번 링크의 각속도, 각변이에서 4번 링크의 각변이를 빼준 그거. 그 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에요. 이 레이저 포인터가 막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무지하게 신경질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왜 신경질이 나냐면 이런 걸 준비해 놓은 우리 이제 대학원생한테 화가 나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저기를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뭐 누구를 도와서 뭐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좀 이렇게 몇 번씩 해보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세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처를 갖다가 제대로 잘 치쳐. 근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걸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걸 좀 한 번쯤 좀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이걸 이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리 그 대학원생들 연구실 회의 시간에 이게 안 나와서 내가 몇 번 연구실 대학원생끼리 대학원생들 데리고 연구실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내가 한번 화를 낸 적 있어요.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런데도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이것도 오래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간 여기에 세타 그러니까 4번 링크에서 관찰한 2번 링크의 각변이죠. 네, 그러면 2번 링크의 각변이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2번 링크의 각변이에서 절대 기준틀에서 관찰한 4번 링크의 각변이를 빼면은 4번 링크에서 관찰한 2번 링크의 각변이가 나오는 거죠. 평면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면 운동. 근데 공간 운동이라 하더라도 미소각변이는 벡터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죠. 미소각변이 벡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하간 평면 운동일 때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더구나 또 이거 델타 세타 3에서 델타 세타 4를 뺀 거는 4번 링크에서 관찰한 3번 링크의 각변이가 되는 거죠. 절대 3번 링크의 절대 각변이에서 4번 링크의 절대 각변이를 빼주면은 4번 링크에서 관찰한 3번 링크의 절대 각변이가 되는 거죠. 상대 각변이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3번 그 디스크의 반경을 갖다 곱해준 게 요거는 요거에서 요 2번 링크의 반경을 곱해주면
그 속도가 2번 링크상의 그 접촉점의 속도, 이건 3번 링크상의 접촉점의 속도의 크기가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서로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한 놈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 한 놈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죠. 자, 이거를 갖다 이 식을 갖다가 델타 세타 2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델타 세타 2로 나누면 얘는 1이 돼버리죠. 델타 세타 2분의 델타 세타 4 리미트 취하면 그게 뭐예요? 세타 4 프라임이죠. 세타 4 프라임. 리미트 델타 세타 4 델타 세타 2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d 세타 4의 d 세타 2죠. 이걸 우리가 세타 4 프라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 여기도 델타 세타 2로 나누면 이걸 세타 3 프라임이 나오고 세타 4 프라임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즉 세타 3 프라임 세타 4 프라임 뭔가 5가 여기 이게 5 이거면 이거 맞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기 식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1, 2, 3 세 개씩 세타 3 프라임 세타 4 프라임 세타 5 프라임에 대한 대수 연립 선형 대수 연립 방정식이 보여주고 그러면 세 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구하는 거는 시간 문제지. 그게 여기서의 저건 아니에요. 그럼 그 걔네들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걔네들 각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어서 세타 3 다트가 오메가 3라는 놈은 세타 3 다트인데 이놈은 체인으로 쓰면 이거니까 이놈은 이렇게 체인으로 써서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이놈은 세타 3 프라임에 오메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2번 링크의 입력 각속도와 이 운동기하 계수를 갖다가 곱해주면은 바로 오메가 3가 구해진다 하는 그 식이 그대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 그건 앞에서 했던 건 똑같아서 여기다가 다시 반복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운동기하 계수를 이용해서, 운동기하 계수를 이용해서, 속도 해석을 하는 즉 속도 해석이라 함은 각 속도나 링크상에 위치한 한 점의 속도를 구하는 그걸 속도 해석이라고 하는데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속도 다각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주에 지금 첫 번째 이 운동기하 계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 또 한 가지가 여기 또 한 가지 방법이 벡터 연산법을 이용해서 하는 이건 체이스의 방법의 연장선상입니다. 체이스의 방법의 연장선상. 그 토탈에서 네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요거 벡터 연산 방법 끝나고 나면 저 그 순간 중심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게 하나 더 나오고 이게 그 대략 네 가지 방법이 속도 해석과 관련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벡터 연산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임의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크기와 방향. R, hat. hat는 유닛 벡터. R이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를 R hat라고 한다 그랬죠. hat로 표시하면 단위 벡터를 쓰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앞에 있는 크기를 미분한 것과 뒤에 있는 방향을 미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기 미분한 텀이 앞에 있고 뒤에 방향을 미분한 텀이 뒤에 있죠. 이 벡터를 미분한. 크기 미분하는 건 뭐 쉬우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스칼라 미분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 방향을 미분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방향을. 요거 관련해서 동력학이 여러분 배울 때 동력학이 여러분이 배울 때 뭘 배웠냐면은 어떤 강체 위에 붙어 있는 어떤 임의의 벡터는 여기에 붙어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 벡터가 지금 R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강체가 각속도가 오메가예요. 그런데 이 벡터를 갖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미분하면은 동력학에서
얘가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된다. 크기가 일정한, 이 R이 크기가 일정한, 크기가 일정한, 여기서 어떻게, 이런 벡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이게 동력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진전된 식이 바로, 이점 정리 속도 공식이죠. 동력학에 등장하는 이점, 두 점 사이의 속도 차는 요거로 나타난다 하는, 요 점과 요 점 사이 속도 차는 요걸로 나타난다 하는 그 식이 이점 정리인데, 거기서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R 해트 다트라는 건 오메가 크로스 R 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동력학에서 배웠던 이걸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 계속 뭐 설명하다 보면은 옛날에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을 위해서 계속 뒤로 돌아가서 설명하다가 보면은 초등학교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 모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초로 다시 내려가서 기초부터 설명하다 보면은 지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들 많은데 일단 못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식이 결국은 이걸 정리해 보면은 그 식 정리하면 오메가 크로스 R 해트 오메가라는 놈은 오메가도 평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오메가라는 벡터가 평면에서의 오메가 값 곱하기 k 해트는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k 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그래서 r 해트 방향과 k 해트 크로스 r 해트 방향의 두 개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얘네 둘은 서로 수직이에요. 왜냐하면 r 해트하고 k 크로스 r 해트는 k 크로스 r 해트는 r 해트의 수직이죠. a 크로스 b는 a에도 수직이고 b에도 수직이죠. 이건 뭐 벡터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외적과 관련된 기본 성질이에요. 기본 성질. 그래서 그 이 벡터 이 공학에서 특히 역학에서는 벡터를 써서 하는 게 많은데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오락가락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래서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지금. 아직은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엔지니어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 대학 때 배웠던 거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떨 때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되고 기계공학을 배웠다는데 당연히 알겠지 하고 누가 설명하는데 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이게 학교의 명예를 또 손상시키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못하고 속으로는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잘 해놓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온다. 얘도 단위 벡터. 얘가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니까 얘도 단위 벡터죠. 단위 벡터. 그러니까 크기는 어떻게 돼? 얘의 크기는 루트 r 다자승 플러스 오메가 r 자승. 이게 크기예요. 이 벡터의 크기. 크기. 왜냐면 서로 수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크기는. 여하간 벡터를 미분하면 저렇게 벡터 미분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갖다가 평면에서 평면 기구상에서는 저렇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요식을 갖다가 바로 고식을 우리 페루프 방정식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죠. 바로 다이렉트하게 적용해 보자. 왜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는 운동기하계 수나 이런 거 할 때. 그 페루프 방정식을 X방향 방정식과 Y방향 방정식, 스칼라 방정식 두 개로 변환시켜서 했는데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면 스칼라로 이제 안 하고 바로 벡터를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벡터를 그대로 써서 풀겠다 이런 얘기예요. 스칼라 방정식을 안 하고. 스칼라 방정식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벡터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이 스칼라에 대해서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스칼라로 설명하면은 쉽기 때문에 그걸 벡터를 갖다가 두 개 성분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이제 벡터에 익숙하다 그러면 스칼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냥 벡터 자신으로 해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자 이게 페루프 방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제가 있다. 여기서 이거 r 한 더하기 r2는 r4 그죠? r 한 더하기 r2는 r4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이 식이 이게 페루프 방정식이에요. 페루프 근데 여기서 보면은
R라는 컨스탄트고, R라는 컨스탄트죠. 이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R라는 그냥 0 돼버리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리고 얘는 R2 다시고 얘는 알파 다시예요. R2 다도 여기 위에 했던 대로 두 개의 성분이 나오는 거고 알파 다도 두 개의 성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R2라는 놈은 R2가 컨스탄트잖아요. 크기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요 성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요 성분밖에 안 남은 거죠. 원래는 여기다가 R2 다트 R2 해트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위에 지금 이 식에 따르면은 성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성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놈이 없어진 거라 이거죠. 이게 요 앞에 R2 다트가 R2가 컨스탄트니까 없어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요식만 지금 나 여기 요 요걸 미분한 놈이 요것만 남은 거죠. R라는 미분한 놈 없어졌고 요거 미분한 놈은 요것만 남은 거고 요거는 지금 길이 두 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변하잖아요. 이게 길이가 이 슬라이더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알파는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해요.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 텀이 다 있어야 되죠.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이 식을 가지고 이걸 풀겠다 이거죠. 여기서 미지수가 뭐예요? 오메가 2가 입력이라면 여기서 알파 다트와 오메가 4가 미지수예요. 모르는 거죠. 알파 다트라는 건 얘가 슬라이더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끄러지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오메가 4라는 거는 얘가 돌아가는 각속도. 4번이니까 돌아가는 각속도. 두 개가 미지수예요. 자, 저 벡터 방정식에서 저 미지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식을 그냥 보면은, 이 식을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얘네 둘이 미지수인데 말이죠. 얘네 둘이 미지수. 오메가 4하고 얘가 미지수인데, 얘는 아는 놈이고, 얘는 입력이, 오메가 2도 주어졌으니까 아는 놈이고. 얘네들 다 아는 거죠, 이거. 이거 알파 헤트, K4 플러스 알파 헤트 다 아는 거예요. 왜? 위치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위치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속도 해석은 위치 해석을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속도 해석은. 그러니까, 속도 해석을 할 때는 위치에 대한 정보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도 해석으로 들어가는 건지 위치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속도 해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속도 해석하게 되면 위치, 속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위치 해석 먼저 해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다 끝내놓고 그거 다 알아내고 그 다음에 속도 해석해서 이제 위치 해석 그 해서 얻었던 걸 갖다 다 이용해서 속도에 대한 정보 다 얻어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속도 해석하고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건 다른 건 다 알고 뭐만 모르느냐? 알파 다트와 오메가 4만 모른다. 자,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알파 다트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없애버리면 되죠.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변에다 알파 헤트를 갖다 내적하면 되죠. 얘는 알파 헤트하고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얘가 없어져 버리죠. 여기 내적하면 알파 다트만 남죠. 알파 헤트가 단위 벡터고 알파 헤트 내적하면은 1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하면 이거에다가 알파 헤트 내적한 거. 그러니까 알파 다트는 오메가 2 R2 K 헤트 크로스 R2에다가 알파 헤트를 내적한 것. 크게 저거다. 또 이번에는 이 오메가 4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K 헤트 플러스 알파 헤트를 여기다 다 양변에다가 내적하면 되겠죠. 그럼 이놈은 K4 헤트, 알파 헤트 두 개 내적하면 얘 단위 벡터니까 1 돼 버리고 얘는 없어져 버리고 얘는 남고. 그러니까 오메가 4가 알파분의 여기 남은 놈 이렇게 해 가지고 구해지죠. 그게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프리한 내용입니다. 프리한 내용. 다음 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프리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풀면 된다 이거. 자, 이렇게 써놔도 이건 답이에요. 써놔도 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지금 스칼라양이죠. 벡터하고 내적하면 스칼라양이니까 이걸 좀 더 그냥 좀 다른 좀 더 편리한 쉬운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얘네들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자, 얘 K 크로스 R2는 R2의 수직인 방향이고
K 크로스 알파는 알파의 수직인 방향이죠. 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는 R2가 알파하고 이루는 각도가 같죠. 어? 당연히 그렇겠죠. 어, 얘는 R2에다가 90도만큼 차이 나고 얘는 알파에다가 90도만큼 차이 나니까 당연히 R2와 알파 차이나 어? K 크로스 R2와 K 크로스 알파의 차이나 마찬가지. 그럼 R2하고 알파의 차이가 알파하고의 그 내적한 그 각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R2와 알파가 이루는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이라고 그랬죠. 두 개 단위 벡터 두 개 이렇게 곱하면 코사인 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도. 그죠? R2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 2고 알파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 4니까 두 개의 차이는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4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4가 되는 거죠. 저게. 그죠? 그거는 뭐 방향 코사인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는 얘는 뭐예요? 이건 알파가 이루는 세타 4가 이루는 거고 얘는 세타 2하고 90도 각도를 이루는 놈이죠. 90도 각도. 그래서 얘는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요거하고 얘가 지금 얘하고 이루는 게 요게 코사인 알파하고 알파를 내적하면 이게 코사인 세타 2밖에 세타 4라면 요건 9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90도 차이 나니까 사인이 됐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됐죠. 어? 그래서 여기는 밑에 요게 이렇게 사인으로 간 겁니다. 그런 바에서 얘네들은 요거 코사인으로 간 거죠. 코사인으로 두 개가. 그러나 그렇게 방향 코사인으로 그 직관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갖다 대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R2하고 R4를 갖다가 R2, R4가 이런 단위 벡터들이잖아요. 이게 R2, 이게 단위 벡터. R4가 이게 단위 벡터예요. 세타 2, 세타 4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요거 그 삼각함수로 유도하면 이런 식들이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수적으로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유도하는 건 그렇게 좀 레벨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 코사인이라는 거에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은 그때까지 배운 거는 뭐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앞에 있었던 표현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파 닷과 오메가 4를 갖다가 이게 뭐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 안 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금세 표시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벡터 연산법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체이스의 방법을 이용해서.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방법, 순간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순간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순간중심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순간중심에 대해서 2학년 때 나한테 동력학을 배운 사람들은 순간중심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웠을 텐데 아마 다른 나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순간중심을 속도가 0이 되는 점 이렇게 동력학 배우면서 배웠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점 속도가 0이 되는 점이 순간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동력학 배울 때는 하나의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물체와 지면 순간중심은 항상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두 개의 물체 사이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두 개의 물체. 순간중심은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순간중심 그 속도가 0이 되는 점은 뭐냐면 지면과 이 물체 사이의 순간중심점을 구한 거예요. 왜? 그 순간중심점의 정의가 뭐냐면은 거기 지금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물체에 있는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A 물체와 B 물체의 순간중심점은 A에 속해 있는 점 중에서 B에 속해 있는 점과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서 속도가 같아지는 점을 갖다가 순간중심점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서 속도가 같아지는 점. 예를 들어서 사절기구 같은 경우에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를 연결하고 있는 핀 조인트 점은 이 크랭크에 속해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이 커플러에 속해 있는 점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고점은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서 속도가 같아지죠.
그래서 그 걔는 순간 중심점이에요. 그 핀 조인트점들이 순간 중심점들이에요. 그게 정확한 순간 중심점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동력학에서 배우면서 속도가 0이 되는 점하고 배웠던 건 뭐냐면은 지면과 그 물체의 순간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에 속해 있는 점은 전부 다 속도가 0이 되기 때문에 지면에 속해 있는 점과 속도가 같아지는 점은 속도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면과 어떤 움직이는 강체 사이의 순간 중심점은 속도가 0이 되는 점이에요. 지면과 이건. 그러나 순간 중심점이 꼭 지면과 어떤 강체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움직이는 강체 사이의 순간 중심점도 있다 이거죠. 사절기구 같은 경우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2번과 4번 사이에 순간 중심점도 있어요. 둘 다 움직이는. 1번과 2번 사이나 1번과 3번 사이나 1번과 4번 사이의 순간 중심점은 다 1번이 베이스링크가 속도가 베이스링크에 속한 모든 점들은 다 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같아지려면 2번에 속하든지 3번에 속하든지 4번에 속하든지 다 속도가 0이 돼야 순간 중심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링크 즉 지면과 어떤 물체 사이의 순간 중심점은 0이 되지만 속도가 그러나 속도가 0이 된다고 해서 순간 중심점이 아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 지면과 어떤 물체 사이 링크 사이의 순간 중심점일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두 개의 물체에 속한 두 개 점이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속도가 같을 때 그거를 우리가 순간 중심점이라고 한다. 그 이제 그 정의를 확실히 그 이제 다시는 그 헷갈리지 않게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물체에서 순간 중심점이 결정이 나니까 만일에 그 기구에 링크 수가 n개 있다 그러면은 순간 중심점 개수는 n개 중에서 두 개씩 계속 뽑을 수 있으니까 결국 n 컨비네이션 2의 수가 이렇게 순간 중심점 개수로 구해진다. 예를 들어 사절기 기구 같으면 4 곱하기 3을 갖다 2로 나눈 거죠.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5절 기구 같으면 5 곱하기 4에 2로 나누면 10개가 나오죠. 10개가 나오죠. 그죠? 링크 3개 있다. 그럼 3 곱하기 2에 2로 나누면 3개만 남는 거죠. 순간 중심점은 그 기구에 링크 수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N, C 컨비네이션 N2. 컨비네이션 N2로 이렇게 개수가 결정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간단한 예가 하나 등장합니다. 두 링크의 순간 중심점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표현할 때 여러분 텍스트에는 요 PMN으로 표시를 한다. 무슨 얘기냐? 이 순간 중심점인데 P점인데 M번째 링크와 N번째 링크의 순간 중심점이다. 항상 순간 중심점은 두 개의 링크 사이에 정의되기 때문에 두 개의 서브스크립트를 써야 된다. 두 개의 서브스크립트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반 링크와 다른 링크 사이의 순간 중심 속도는 0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기반 링크는 모든 점이 0이니까. 그러면은 기반 링크와 어떤 링크 사이의 순간 중심점을 갖다가 알고 싶은데 마침 그 링크의 각속도하고 움직이는 링크의 각속도하고 그 링크에 속하는 한 점의 속도를 알고 있다. 즉 n번째 링크의 각속도를 오메가 m이라고 해서 이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n번째 링크에 붙어 있는 점 a점의 속도가 va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정보가 주어지면은 그 링크의 순간 중심점을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순간 중심점의 속도는 0이라고 그랬어요. 기반 링크와 그 사이. 얘가 0인데 얘는 2점 정리를 쓰면은 왜냐면 이 순간 중심점은 이 링크에 움직이는 링크에 속해 있는 점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 두 링크에 속해 있는 점으로 두 점이 서로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속한 점이기도 하고 여기 속한 점이 두 개가 속도 같아지는 점이니까 그래서 그 두 이 PM1이라는 점과 A라는 점은 둘 다 N번째 링크에 속한 점들이에요.
n번째. PM1은 당연히 n번째 링크에 속한 점이 순간중심점이면서 n번째 링크에도 속해 있고 첫 번째 링크에도 속해 있는 속도가 약간 두 개 같아지는 거니까 그런 점이고 두 개가 같은 링크에 속해 있으니까 2점 정리를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2점 정리. 그래서 A점과 B점 요 사이에 속도 차이는 요만큼 난다. 이게 2점 정리죠. 근데 그놈이 바로 지금 속도가 0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순간중심점의 속도가 기반 링크와 어떤 그 n번째 링크의 순간중심점 속도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 크로스 요거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오메가 m을 갖다가 크로스를 시킨다. 외적을 해주면은 요거 크로스 요거는 요걸 이쪽으로 넘어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거기에다가 오메가 m이 외적돼서 오메가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요거는 이게 평면일 때는 이게 오메가 m의 자승에 요가 뭐 되죠. 그렇게 되죠. 평면일 때는 뭐 이게 뭐 동력학 배우면서 수없이 많이 다뤘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다뤘. 이거 뭐 벡터 이걸 잘 모르겠다 하면 동력학 배울 때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저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약간 좀 시간을 써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지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면 얘가 오메가 n 자승분의 얘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A점은 알고 있는 거고 내가 요 순간중심점까지의 벡터죠. 벡터. 순간중심점까지 A점에서 순간중심점까지 벡터를 내가 알 수 있다. 그 n번째 링크의 각속도와 A점의 속도를 알면은 바로 순간중심점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A점도 알고 있으니까 위치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자, 도외적으로 보면은 순간중심점은 어떻게 구하느냐? 같은 강체 위에 두 점의 속도를 안다 그러면 A점의 속도도 알고 C점의 속도. A점, C점이 이 강체에 붙어 있는 점이에요. 근데 얘 A점의 속도는 이렇게 되고 C점의 속도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순간중심점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거의 수직된 위치에 어디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지면과 이 강체 사이의 순간중심점이에요. 왜? 여기에 저기 있어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돌아야 거기 속도점이 0이 되죠. 0이 되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간중심점은 요 벡터의 수직인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간중심점은 이 벡터의 수직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족하려면 요게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바로 순간중심점이 있어야 된다. 여기 지금 I라고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이 순간중심점입니다. 이거는 이게 2번 링크면 얘가 I라고 표시하는 놈이 바로 뭐예요? P12죠. P12. 기반 링크 1번과 2번 링크의 순간중심점. I라고 표시한 거는 Instantaneous Center. I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IC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달리 쓰는데 그 의미입니다. I라고 쓴 게. 순간중심점이 이렇게 근데 만일에 이렇게 서로 두 개 벡터가 서로 방향이 다르면은 이렇게 구해지는데 만일에 두 개 벡터가 방향이 같다 그러면 그 방향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요 그거 수직인 선상에 있다는 건 아는데 방향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크기도 이용해서 그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얻어진다. 이걸 중심으로 돌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요 거리에 비례해서 요 속도들이 결정되고 방향은 평행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방향이 서로 다를 때는 두 점, 강체에 속한 두 점의 속도를 알고 있을 때 그 강체와 기반 링크 사이의 순간중심점은 두 속도가 방향이 다르면 이런 식으로 구하고 같으면 이런 식으로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지금 둘 다 기반 링크와 움직이는 어떤 링크의 순간중심점 구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꼭 기반 링크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순간중심점이라고 그랬죠. 여기 핀 조인트 있으면 얘가 핀에서 기반 링크 1번과 2번 링크의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죠. 여기. 속도가 같아지는 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반 링크와 3번 링크의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정리가 있어요.
순간중심점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정리인데 이 정리를 갖다가 3중심점 정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발견한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서 케네디 정리 그냥 이렇게 또는 뭐 아론 홀드라는 사람과 케네디라는 사람이 동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뭐 좀 더 긴 이름은 아론 홀드 케네디 정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짧게 해서 그냥 케네디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케네디라는 게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케네디 대통령도 있죠. 그래서 그냥 케네디 정리라고 하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발명한 정리는 아닙니다. 성이 같은 것 뿐이지. 자, 그런데 이 정리에 의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1번 얘가 1번과 2번 사이의 순간중심점이고 얘가 1번과 3번 사이의 순간중심점이면은 요 둘을 연결하는 선상에 2번과 3번 사이의 순간중심점이 존재한다 하는 그 정리가 바로 3중심점 정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I 1, 2, 여기 I 1, 3이니까 이 공통되는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2번, 공통이 안 되는 2번과 3번 I 2, 3이 이 선상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선상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증명하는, 이 정리를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만일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모순을, 논리적인 모순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즉, 여기가 만약 P23이 이 선상이 없고 여기에 있다. 이 선상이 아닌 뭐 위치에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위치한다면 링크 2에 속한 이 속도와 이 속도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럼 링크 3에서 본 이 점의 속도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속도가 같아질 수가 없죠. P23은 2와 3은 관찰했을 때 요게 순간 2와 3의 순간 중심점이라면 그 점에서 속도가 같아지는 점이 순간 중심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선상 위에다가 어딘가 안 잡아놓으면 얘네 둘은 무조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니까 크기는 고사하고 방향이 달라지니까 무조건 그 속도가 같아질 수 없다는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상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런 모순을 이용해서 논리적 모순을 이용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케네디 정리가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케네디 정리가 순간 중심점을 갖다 구하는 이 방법들을 여기 해놓은 건데 정리해놓은 건데 우선 여러분이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핀 조인트 같은 경우 두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핀 조인트는 무조건 순간 중심점 두 링크의 순간 중심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두 링크가 구름 접촉을 하고 있으면은 두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구름 접촉한다. 그러면 그 구름 접촉하는 데서 속도가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도가. 그것도 순간 중심점이에요. 구름 접촉점도 순간 중심점이에요. 두 링크, 구름 접촉하고 있는 두 강체의 순간 중심점. 근데 미끄럼 접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접선 방향.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의 어딘가에 이 두 링크의 순간 중심점이 존재한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겠죠. 이 상대적으로 보면 이 링크에서 얘를 갖다가 관찰해 본다면 얘는 그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고정됐다고 보면은 기반 링크라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걔 순간 중심점은 여기서 수직된 저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중심으로 돌아야 얘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접선 방향의 수직인 그 방향 어디엔가 순간 중심점이 위치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접선한 그 방향이 예를 들어서 슬라이더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직선으로 이게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 1번하고 얘 2번 사이에 순간 중심점 어디 있느냐? 이거 수직인 방향에 있는데 저 무한대에 있는 거죠. 무한대. 왜? 얘 각속도가 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경 곱하기 얘가 각속도. 각속도 없잖아요. 0. 그게 해야 이 속도가 나오잖아요. 속도가. 여기가 순간 중심점이라면. 그러니까 저 무한대에 있어요. 이렇게
이 평면으로 있으면 순간 요점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무한대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돌아가는 각도가 거의 0도니까 0도 곱하기 무한도, 무한대 해야 이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파이나이트한 값이 나오려면 0 곱하기 무한대 해야 일정한 크기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 슬라이딩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의 기반인격에 대한 순간 요점은 전 무한대에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곡선,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딩 조인트로 연결될 때는 그 곡면의 곡률 반경 위치에 순간 중심점이 위치한다. 요거 쓰고 나머지는 전부 순간 중심 3중점 정리, 케네디 정리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하면은 이걸 갖다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